레이저건, 한 개의 직선 에너지만 발사하지만 사격 속도는 모든 장비 중 가장 빠른 것입니다. 첫 단계에서 최고의 장비라고 할 수 있죠. 그 높은 사속에 공격하면서 작은 비행기는 전혀 달아날 수 없습니다. 유일한 단점은 공격 범위가 작다는 것입니다. 레이저의 굴절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마침내 보급선이 도착하였습니다. 적을 소멸하여 얻은 별들로 자신의 장비를 강화시킵니다. 스킬 안에 마침내 레이저 강화 및 굴절도 하기에 생각하시는 대로 나타나시는군요. 지금 레이저의 체적이 배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굴절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. 작은 비행기들을 쓰러뜨리는 것도 더 쉬워졌습니다. 2차 보급선이 도착하였을 때 또 후속 미사일을 구입했습니다. 그것은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. 적들과 부딪히는 동시에 자신을 폭발시켜 적들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. 후속 미사일에 가입하게 우리의 전력도 배로 향상시켰습니다. 3차 보급선이 도착하기 직전 치키타마 윙거까지 구입했습니다. 이 윙거는 두 개의 반달 모양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은 발사하는 거리에 따라 크기가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. 비록 저도 실력이 많이 늘었지만 내 전투기의 화력에 못 말려 최종 1스테이지 보스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. 이것은 다양한 공격 방식과 방어 포탑을 갖추고 있는 거대한 구축함입니다. 우리는 여러 부위를 공격할 수 있는 레이저의 도움함에 손상 없이 보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2스테이지 시작되기 전에 보급선에서 장비를 계속 구입하십시오. 이번에 별 1600가 있기 때문에 윙건 강화, 레이저 강화, 미사일 강화를 구매하였습니다. 또는 레이저건, 치키카마 윙거 및 보폭 미사일을 강화했습니다. 지금 우리의 레이저는 이미 레드색으로, 반달 미사일은 녹색으로, 심지어 보폭 미사일은 세 발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할 수 있는 전투기로 강화되었습니다. 이 스테이지의 난이도는 이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지만 적이한테는 그나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. 보스 앞까지 도착하였지만 그동안에도 몇 번 대피 실수로 인해서 전투기의 상태가 조금 떨어졌어요. 어쩔 수 없이 적이 발사하는 미사일은 정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미사일도 가끔 눈치채기 힘들 때가 있어요. 대피하기 너무 힘든 일입니다. 이 스테이지의 보스는 오버사이즈 레드 탱크입니다. 첫 단계는 파란색 탄막 두 줄과 포탄 한 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. 다행히 우리의 레이저가 굴절되어 보스 중간에 있는 두 개의 포탑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. 그 시각에 스키커나 윙건과 보폭 미사일에 협력하에 양쪽의 레이저 대포를 공격하여 보스의 최초 형태를 격파하였습니다. 하지만 그 다음 형태인 탱크는 공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. 우선 옆에 있는 네 개의 소포대는 둘째치고요. 중앙의 주포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. 예고도 없이 거대한 파란색 레이저가 발사됩니다. 발사한 레이저는 한 번에 저를 격파하였습니다. 그의 공격력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. 부활 후 아직 놀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레이저 공격이 또 왔습니다. 이 시각에 저는 이미 코너로 내몰렸습니다. 금방 저를 격파하였어요.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.